한 매체 보도에서 가수 싸이의 장인 유재열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스승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. 당시 보도에 따르면 유재열이 1969년 11월 1일에 종말이 온다고 예언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신도들의 성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 결국 신도들에게 사기, 공갈 등 40여 개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교주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. 이에 지난 6일 방송된 채널A에서 싸이가 신천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또 가수 싸이의 종교와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전 교주였다는 유재열 씨의 딸 유혜연 씨와의 결혼 스토리도 함께 공개됐습니다. 싸이의 아내 유 씨는 연세대 음대 재원으로 결혼 당시 아동교육 관련 사업을 했고 지금은 유재열 씨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2건설의 감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습니다. 그리고 신천지 전교주 유재열 씨에 대해 눈여겨볼 점은 재산인데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강남 지역 시세로 따졌을 때 최소 200억은 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처럼 어떻게 억대 부자가 됐냐는 질문에 한 기자는 1975년 제자였던 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신도들에게 고소를 당해 징역을 살았고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 건설회사를 차리고 부동산에 손을 대면서 억대 사업가로 변신했다고 말했습니다. 또 싸이가 신천지 신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싸이는 특별한 종교가 없는 것 같다며 신천지나 유재열 종교의 포교 활동이나 종교 관련 뉘앙스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편 싸이 측은 지난달 신천지 관련 보도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소미 기자였습니다.